자, 두 가지 폭행 사건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신촌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 체크포인트로 만나보시죠. 쇠 물병이 뭐예요? 쇠로 된 물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 22일 새벽 6시쯤 신촌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금속 재질로 된 물병으로 70대 할머니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면서 당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영상인데요. 가방을 맨 할머니가 거리를 저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반팔티 입은 남성이 갑자기 그 방향으로 후다닥 달려갑니다. 할머니 뒤를 밟으면서 쫓아가는 모습인데 손에 금속 재질 물병이 들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할머니 머리채를 붙잡고요. 남성의 공격을 피해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물병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마구 내리칩니다. 이 상황 지켜보던 한 사람이 말려보기도 했지만 남성은 말리는 사람에게도 되레 위협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 뭐한 놈이에요, 저거? 에? 글쎄, 주변의 식당에서 혼자 밥하고 술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밥, 술 먹고 있다가 저 물병이 식탁에 이렇게 자기가 따라 마실 수 있도록 물병들 두잖아요, 식당 가면. 예. 그 따라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걸 들고 길거리에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폭행을 했다는데 할머니는 당연히 뭐 일면식도 없는 사이랍니다. 아, 그 스테인리스 물병. 예, 보통 식당에 있잖아요. 그... 차갑게 하려고. 야, 아니, 뭐예요, 박 변호사님, 지금 갑자기. 문제는 저 남성, 할머니 폭행으로 이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식당으로 들어온 다음에 50대 여성 종업원 머리에 물병으로 가격을 하고요. 가격을 하니까 손님들이 두 명이 보면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막으니까 손님들한테는 주먹으로 휘둘면서 폭행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만 총 4명인데 할머니 다치셨고 여성 종업원. 머리를 꿰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할머니가 아주 크게 다치신 건 아니고, 근데 종업원분은 머리 꿰매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랬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나 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시간이 아침 6시. 예. 그럼 아마도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밤새 술을 마셨다는 얘기인가? 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 양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그 24시간 식당에서 아마 뭐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갑자기 아침 새벽에 저 벌판으로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그것도 가장 약한 어르신.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를 갖다가 약한 사람을 갖다가 그 술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서도 고르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고르는 거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것이 소위 이제 그 필름이 끊겼다, 블랙 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는 술을 잘못 배우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법에서 그것을 갖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집 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인간답게 만약에 본인이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사건은 이미 벌어진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술을 갖다 끊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학생이에요, 지금. 예, 이자는. 어? 이제 취직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전과 생기면. 예? 자, 이번에는 택시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야 이거? 누가 했어? 니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누가 했어? 아파. 대문을 준다고 이렇게. 아저씨 사람 때는 못 뛰는 줄 알죠? 예? 아파. 야. 잘했죠.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이상한 것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일단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 드렸던 사건인데요. 지난 18일 새벽 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석계역 인근에서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 승객이 택시에 탑니다. 이 당시 택시기사에 따르면요. 술 취한 상태로 타긴 했지만 목적지 말하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 달릴 때까지 별다른 시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무슨 대화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이 웬 여성과 1, 2분 정도
정도 짧게 통화를 하는 듯 했는데 끊고 나서 갑자기 북부간선도로 이 한중간에서 승객이 손으로 자신의 목 부분을 내리쳤다는 겁니다. 운전 중이던 상황이라 너무 놀라서 일단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라 이러시면 안 된다 했는데도 계속 폭행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더니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택시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신발 벗고 계속 옆구리 쪽을 향해서 발길질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폭행이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 당시 정말 그 기사님의 심정 어떠셨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시간이 제일 악몽이더라고. 아우, 그냥 막 계속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로 쳐니까 막 그때가 아우 식은 땀 흘리고 몸에서 막 몸 짝짝짝 막 오싹오싹 막 죽겠더라고. 그냥 사고 날까 봐 이제 사고 나면 나도 죽고 지도 죽고 나중에 거기다가 내려봐요. 그러면 차 받 아 뒷차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냥. 일단 사고만 안 나가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지구도 앞에까지 가면서 막 뒤에서 막 발로 차니까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지구도 사람들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 이제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단대로 이제 분리시켜서 난 나대로 이제. 교수님 아까 영상 보셨지만 막 폭행을 하더니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막 하하하하 막 웃고 약간 무슨 또 패스 계열일까요? 우리가 패스를 너무 자주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좌우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저 한 30년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 베테랑 운전기사분이 상당히 위험에 처하신 거죠. 아,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내려달라 그래서 거기에다 내려줬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5분 동안 우리가 봤을 때 5분이 상당히 짧은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저런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서 5분간 본인이 그 운전을 갔다가 해서 지구대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30년 정도의 그 어떤 경험이 있는 이 베테랑 기사가 아니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조치를 갖다 결과적으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 택시 칸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의무화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막 여러 가지 법들도 만들어지고 있죠. 뭐 특가법상의 운행자, 운전자 폭행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가중처벌되는 것도 사실은 술 취했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일날 음주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데리고 갔다고 그러고요. 조사는 나중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택시기사 그렇게 오랫동안 운전했지만 이제 운전자 찾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트라우마 생긴 것 같아요. 항상 뒤에서 누가 나 때릴까 봐 계속 뒤를 쳐다보게 되고 뒤를 조심하게 되고 앞으로 아마 운전을 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전에 우리 여기서 사건 반장 같은 데서 많이 보여줬어요. 택시 중에 폭행 사건. 그 본인은 닥치니까 본인은 더 공포스럽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